우리 회사 점심밥 인증한다. 너희는 밥 잘 주는 회사로 취직해라. 그 정도면 밥 잘 나오는 거다. 뭐야 이건? 우리는 식단에 단백질이 없다. 우리 회사는 건의사항 받는다. 누가 계란말이가 많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회사 밥 맛없다고 건의했더니 불만 있으면 직수 빼겠다고 조용히 식사하라고 하더라. 우리 회사는 불편사항 바로바로 처리해준다. 의자 부서졌다 했더니 바로 테이프 발라주더라. 근로자의 날 출근했는데 이거 뭐냐? 이런 거 말고 쉬게 해줘. 개새끼야! 출근했는데 공지사항 떴다. 사내 커플이 탄생해서 공지사항 띄워주는데 각 부서는 참조해서 커플 건들지 말라고 한다. 우리도 공지사항 붙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경고장 붙었다. 위반하면 급여 지급 중단한다더라. 설날 상여금 나온 거 보고 가라. 뭐지? 5분 만에 탕진했다. 이번 상여금은 예상도 못했는데 영화 관람권으로 받을 줄은 예상도 못했다고. 주작 없는 100% 실화다. 상여금 얼마 들어올지 몰라서 질문 못 받는다. 점심 먹고 왔는데 이거 뭐냐? 게시판에 사장님이 지은 쌀 주문받는다고 붙어있는데 부장님이 1인당 100kg씩 사서 쟁여놓으라고 한다. 이 뭔 개소리야? 자취방에 밥솥도 없는데 이거 공구할 사람 있냐? 도소 생산직 현실 보고 가라. 주말이랑 빨간 날 쉬고 9시 출근, 6시 퇴근 자체가 워라밸이다. 알았니? 실시간 연휴 일정 공고 떴다. 뭐야 이건? 근데 왜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 거냐? 주말에 앞뒤로 연차 붙여서 여행 가려고 했더니 어림도다. 연차 통제당해서 여행 못 갈 것 같다. 실시간 연차 강탈당한 거 보고 가라. 신정 1일, 설날 3일,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 학예휴가 3일, 어린이날 1일, 석가탄신일 1일, 현충일 1일, 추석 3일, 성탄절 1일, 합계 18일. 예, 이래 족같은.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야 해서 질문 못 받는다. 오늘 첫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쓰는데 사장님이 사대보험 미가입 요청서 주던데 이거 미가입은 불법 아니냐? 우리 치킨 회식 하는데 이거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냐? 팩트 리얼 줬으면 그냥 부장이 샤우팅 공지함. 오늘 회식한다고 자리 배치도 주던데 팀장님 주위로 여자 사원들 배치해놨더라.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회식하는데 이럴 거면 회식 하지 말라. 실시간 회식하는 거 보고 가라. 집에 보내줘. 개새끼야! 우리 회사 복지 너무 좋다. 지하 2층 반지하 사무실이지만 휴게실에 선풍기도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 어떠냐? 밥 먹고 일찍 와야 저기 누워서 잘 수 있음. 참고로 밖에는 쇠창살 뷰임. 진짜 조소에는 휴게실이 없다. 누우면 바로 그곳이 휴게실이다. 어느컨 회사 침대 보고 가라. 비굴해서 잘 거니까 말 걸지 마라. 오늘 회사에서 온풍기 꺼냈다. 날 추워서 선풍기 집어넣고 온풍기 꺼냈는데 이번 겨울 든든하다. 점심에 돈가스 나온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건? 피카츄 돈가스는 회사 사유 아니냐? 우리는 점심 김밥 나왔다. 미친놈. 김밥 사야해서 질문 못 받는다. 역대급 점심 반찬 보고 가라. 다람쥐도 껍질은 까고 먹는데 이건 뭐냐? 시발. 조소인지 헷갈릴 때 구별법 알려준다. 당장 화장실 달려가서 온수 나오는 곳인지 확인 바람. 경험상 조소에서 온수 나오는 곳 보질 못했다. 화장실이 근처인가요? 달려가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일단 화장실이 너무 멀고 가는 길이 험해서 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합격. 감사합니다. 조소 기업에 꼭 이런 강아지 있다. 사장이 휴일날 얘 밥 챙겨주러 오면 월급 15 더 준다 해서 밥 주러 나왔다. 회사에 안내문 붙었는데 크리스마스 연휴에 총력 생산을 위해 정상 근무한다. 연휴는 한 명도 없다. 우리 회사도 공고문 붙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급여 인질극 벌어졌다.